찍고 있나? 여러분, 지금 이 소세지를 데워야 되는데 존재한지 없잖아요.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일단 뜨거운 물을, 응? 야, 너무 차갑네. 이건가?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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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잠깐만. 소시지를 깝니다. 어떻게 깔? 여기 데피는 거예요. 어, 잠깐만, 너무 물어도 맞네. 이렇게 되면, 아, 뜨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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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끼고 하세요. 아! 아직 너무 많네? 담그시고. 이렇게 하고 한 30초만 기다리시면 돼요. 이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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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? 이 뜨거운 물이 기름도 빼주고 이 아주 삶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거 보세요. 아직 안 됐네. 물 이거 뭐지? 물 뭐라는 거야? 되는 건가? 됐어요. 이 정도면 끝낼래요. 네. 죄송합니다. 다 쓴 건 버리셔야 돼요. 제가 이걸 먹기 위해서 손을 대었어요. 이제 30초가 지났으면 이제 한 입씩 먹으면 됩니다. 겉은 익었거든요. 정말 방법이 없는데? 이 정도면 전자레인지 없는 것 치고 맛있는 것 같아. 아, 진짜 어이없네. 전자레인지 없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. 네, 끝입니다.